간단하면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꽃다발을 입학식을 위해서 만들어 보세요. 꽃다발 만든 재료를 설명드리면 꽃을 만들었던 이르콩 오렌지 6개와 꽃술로 만들었던 파스텔 그린 2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꽃받침이 되는 5인치 글로우는 5개를 사용했고요. 손잡이는 360 라인 그린 1개를 이용했습니다. 360 라인 그린이 없을 경우는 260 라인 그린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꽃 만드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드렸고요. 이번 과정에서는 꽃술을 만드는 방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60 하나로 여러 개의 꽃술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10cm 정도 길이 정도만 불어주면 됩니다. 꽃술을 튤립방울로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튤립방울을 만들 때는 주입구 매듭 부분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밀어넣은 주입구 매듭을 반대손으로 잡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빼주면 되는데 그냥 뺄 때는 밀착돼서 잘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빼면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매듭을 잡은 자리를 방울을 돌려 꼬아줍니다. 꼬은 자리를 꽃잎 중심 부분에 끼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둬도 큰 무리는 없지만 풍선의 압이 좀 낮을 경우는 쉽게 빠질 수 있어 한번더 고정시켜 주는 과정으로 빗선을 한 바퀴 돌려주면 좋습니다. 한 개의 꽃술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뒷부분을 이용해서 다음 꽃술도 또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때는 바람을 뒤로 살짝 밀어서 잘라내는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뒷부분은 잡은 상태에서 바로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잘라낸 부분도 매듭 처리해서 마무리합니다. 풍선 하나로 꽃술을 3개에서 4개 정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꽃을 총 6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5인치 풍선을 이용해서 꽃받침 형태를 만들 건데요. 5인치를 쪼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듭을 짓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매듭 짓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듭을 이때 짓기 전에 보면 이 상태에 주입구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요. 매듭을 짓는 자리를 불린 자리에 가깝게 지으면 쪼개기 할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주입구의 바깥쪽에 가깝게 지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었을 때 먼저 쪼개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려진 부분에 가깝게 매듭이 받쳐 지어졌을 때 쪼개기를 할 경우 풍선이 좀더 공기압이 빵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린 쪽으로 바짝 묶어주지 않고 주입구 바깥쪽으로 느슨하게 묶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쪼개기를 하기 전에 바람을 주입구 쪽으로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꼬아주면 앞도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꼬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왕복 한번반 정도를 불어주면 됩니다. 풍선 2개를 이렇게 꼬았다면 그 다음에 다시 2개를 당겨줍니다.
지금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잠깐 이 형태에서 중심에 요술을 모양을 끼워주면 미니 나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총 5인치 5개를 이용해서 5송이를 만들 건데요. 지금 3개를 더 연결하겠습니다. 2개를 꼬은 자리에 같이 연결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꽃풍선을 만드는 형태의 모양과 동일한데요. 그래서 풍선 5개를 이용해서 쪼개기를 해서 2단 형태로 2단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구조를 설명드리면 지금 5인치 라운드 이 부분이 꽃받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위쪽에 주입구가 달린 부분에 꽃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손잡이 형태로 지금 달아줄 건데요. 여기서는 350이나 360을 이용해서 지금 달아주는데요. 혹시 재료가 없을 경우는 260을 대체해도 됩니다. 360을 준비했는데요. 끝부분을 사용할 거라서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이용할 부분을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를 생각하고 불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매듭을 질 때는 약간 방울 하나를 꼬을 정도를 감안해서 느슨하게 지워주면 됩니다. 손잡이로 할 부분 대에서 방울을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방울 사이즈는 지금 5인치 쪼개기를 했을 때 작은 방울 정도와 비슷하게 꼬아주면 됩니다. 꼬은 자리를 중심에 끼워서 고정하면 됩니다. 끼운 방울이 빠지지 않도록 그 사이 끼운 자리에 두 방울을 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주입구 매듭을 이용해서 꽃 6송이를 달아주면 됩니다. 꽃 6송이를 이용해서 손잡이형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350이 없을 경우는 260을 이용해서 교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로 리본을 달고 싶으면 손잡이 길이를 좀 더 길게 만들어주면 됩니다.